내년 상반기 예정했던 서산 대산항 중국 롱앤항 간 국제 여객선 취항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쾌속선 운항사가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떼면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2013년 말 착공한 서산 대산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 공사 현장. 국비 344억 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골조 공사가 끝나고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면 내년 3월이면 완공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터미널 완공 시기에 맞춰 대산항에서 중국 롱앤항 간의 새 항로에 띄울 국제 여객선의 종류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초 쾌속선을 대기로 약속했던 스웨덴 합작사가 세월호 사고 이후 사업 안정성과 경제성을 들어 손을 떼면서 이미 쾌속선 운항은 물 건너간 상태.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만 톤이 넘어가는 쾌속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스웨덴이 그 사업 자체에 참가를 자기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만이 빠진 거죠. 현재로선 해운사 측이 카페리선으로 대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중 동종 경쟁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선종 변경은 빨라야 내년 8월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서 가능해 그만큼 여객선 취향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대산을 찾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역의 관심도와 해운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을 투입하는지 중국과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카페리로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원래 예정했던 그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페리선으로 선종이 바뀐다 해도 중국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운항을 구실로 새로 건조한 선박을 한국은 설령 15년 이내로 의견이 갈리면서 투입 선박의 설령을 둘러싼 이견 조율 문제도 쉽지 않은 변수로 남았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